노사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상반기 임금만 1억 원에 달하는 시내 직장 은행입니다. 이들이 모인 전국금융산업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노조는 당장 다음 달 6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찬반 투표가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금융노조는 오전 8시부터 전체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전체 10만 명의 조합원이 수기와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투표 결과는 오늘 저녁 8시쯤 나올 예정인데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다음 달 16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총파업에 나서면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업이 꽤 오랜만에, 이루어지더라도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셈인데 노조가 총파업 카드까지 빼든 이유가 뭡니까? 네,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6.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1.4%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간 임금 인상률이 1에서 2%대에 머물렀다며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임금 인상률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경제 전망 불확실성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노조는 영업점 폐쇄 금지와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자장사 비판 속에 은행권은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4대 금융직원들은 우리금융 9,900만 원, 신한금융 8,900만 원 등 평균 8천만 원의 고연봉을 받았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